풍수상 집안의 두 명 가족 구성원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만물과 생명의 근원인 물은 돈복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의 두 명 재물 운이 쏟아지는 그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잉어입니다.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잉어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복졸이나 동전을 물고 있는 잉어 그림은 재물 운을 상징하며 가정의 불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집안의 동남쪽에 둥근 어항을 3년 이상 두면 돈이 모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폭포입니다. 상과 물이 조화롭게 표현된 폭포 그림은 기의 흐름을 좋게 하여 재물운과 건강운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물이 흐르는 모습은 재물이 계속 들어온다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물 그림은 신장을 튼튼하게 해서 정력과 허리가 좋아집니다. 이러한 물 그림과 잉어 그림은 재물운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림들을 집안에 걸 때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실이나 사무실 같은 활동이 많은 공간에 그림을 두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재물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집의 재물 구석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입구 근처나 거실의 동남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풍수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여줍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